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11인승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1년식으로 주행거리는 약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차박이라든가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차로 굉장히 유용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과 비교 차량으로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교해드리자면 그랜드 스타렉스가 좀 차 높이가 더 높고 그리고 차 폭이 더 넓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미세누유 하나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 쪽으로 가셔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측정하실 텐데요. 해당 차량 약 8mm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가까운데 해당 차량 타이드 6.37mm로 약 70%에서 80%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보시면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뒤쪽 확인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역시 6.27mm로 약 75에서 85%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부 쪽으로 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뭐 갑자기 사고 나시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현가장치 보시겠습니다. 현가장치 보시게 되면은 뭐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녹슨 부분 없이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머플러 상태 보시겠습니다. 머플러 상태 보시면 열에 대한 약간의 변색 정도 있지만 요 정도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바디 프레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차주분께서 언더 코팅을 해 놓으셔서 녹슨 없이, 녹슨 걱정 없이 그냥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션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에 미세누유 하나 없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세누유 흔적 하나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진 쪽.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상태, 미세누유 하나 없는 흔적. 자, 보이시죠? 자,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볼 조인트 부분 확인하실 텐데요.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볼 조인트 부분,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성능과 마찬가지로 올 양호, 미세누유 하나 없는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타이어 마찬가지로 많은 트레드 남아있어서 굳이 교체 안 하시고 타셔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지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에 대해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인식 안됨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션 쪽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마찬가지로 코드 인식 안됨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진룸 뭐 흙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측정기를 통해서 엔진오일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약 29%로 약 1000km 내외 주행하시고 그리고 갈아주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냉각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안쪽으로 보시면요, 적정량 채워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바로 인수하셔도 뭐 소모품 교체 없이 바로 주행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실내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주행거리 체크해 보실 텐데요, 실주행거리 14만 8천 킬로 정도 주행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고등 붙이면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상 보실게요. 앞쪽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블랙박스, 그리고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 되시고요. 한번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열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선루프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이제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리무진 시트 지금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물함까지 직접 제작하셔서 이렇게 만든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쪽 보시면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할 때 자녀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여기서 뭐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버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예, 굉장히 편해서 장시간 운전하셔도 피로감 없이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차 후에 전반적으로 뒷자리, 앞자리, 그리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본닛 상태 보시면 뭐 눈에 띄는 수월 마크나 흠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 양쪽 헤드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이나 깨짐 현상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휠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을 뿐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양쪽 도어 보시게 되면 뭐 문콕이라든가 전혀 수월 마크라든가 흠집이 하나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 정말로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실게요. 뒤쪽 가셔도 뒤쪽 라이트나 보시면 깨진 부분이라든가 전혀 없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리고 뒷 범퍼 또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뭐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뭐 제가 흠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운전석 쪽 도어 보시면은 굉장히 뭐 문콕이라든가 그런 거 없는데, 단 한 가지 제가 흠을 잡자면은 이 손잡이 부분에 좀 사용감은 있다는 거. 여러분, 10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몸무게가 한 90kg 되는데 튼튼하죠.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해당 차량 2011년식으로 외관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전혀 어디 수리할 때 하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셔서 가족분들과 좋은 여행 많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쪽에 실차주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